왜 이게 이슈였지? 난 너무 좋은데? 저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광량이 상당합니다.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몇 개를 조금 더 가져와 봤는데. 네, 상추들 상하입니다. 오늘 해볼 피규어, 어떤 피규어냐? 앤트맨 앤 와스프의 앤트맨 되겠습니다! 핫토이로는 앤트맨 1, 그리고 시빌 워 버전, 그리고 앤트맨 앤 와스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고 앞에 두 개의 앤트맨 피규어는 2년 전, 네, 2018년 7월에 리뷰를 했습니다. 끝에 참고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발매가 되기 전부터 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헤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폴로드의 이 언마스크 헤드가 어떤 느낌인지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은 이렇게 좀 반짝이는 빨간색으로 박스 아트를 또 표현을 해줬고요. 앤트맨 하는데도 여기서 맨부터 앤트까지 굉장히 커지는 거. 반대로 보면 앤트맨 이렇게 조금 글씨까지도 작아지는 느낌 표현을 해줬고 MMS 497번째 곧 500번째를 지금 향해 가고 있죠. 행크핌 그 입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? 이 마크가 되어 있고요. 위에는 앤트맨, 아래에는 앤트맨 앤 와스프라고 써 있습니다. 열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캐스트 앤 크루가 써 있고요. 짜잔!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기증 납니다. 오! 배경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앤트맨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 멋집니다. 초반에 앤트맨 수트들에 비해서는 반짝이는 약간 빨간색으로 박스 아트의 이런 색감처럼 메탈 느낌의 이 레드로 좀 바뀌어있는 느낌이고요. 팔꿈치가 구부려질 때에 이런 보호대들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이제 11월 때의 장식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헬멧도 11월 때 헬멧이랑 살짝 비슷하지만 이런 빨간 줄이나 이런 색깔들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. 조금 더 바뀐 건 벨트 자체가 원래는 그냥 생략이 돼 있거나 그냥 빨간색으로 도색이 돼 있었는데 빨간색 플라스틱을 넣어줘서 입체감을 줬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야광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는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 종아리 부분들, 이런 부츠들도 무릎 보호대들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시그니처 검지에 붙어있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놓치지 않았고요. 여기 이제 처음엔 제가 약간 까진 건가 했더니 원래 조형 자체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여기가 열리는 건 라이트를 넣어주는 거죠. 이 수트는 행크핀 박사가 반지꼬리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줬는데 크기 조절 장치가 좀 고장나서 고생했던 그런 수트입니다. 수트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. 아,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하체도 조금 한번 만져보고요.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왜 놀랐냐면 앤트맨 단독영화 버전 1은 거의 스태츄라고 봐도 무방하고 11호는 살짝 개선됐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크지 않은 약간 무빙 스태츄 개념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액션 피규어가 됐습니다. 뭐 머리통의 움직임도 자유자재로 되는 느낌이 있고 수트 자체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허리 관절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다리랑 팔 자체가 이런 쪽에 보시면 안쪽의 바디, 바깥쪽의 바디를 따로 채용을 해주면서 관절을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스탠드에 먼저 세워놓고 여기는 또 특이하게 앤트맨이라고 안 써있고 스캇 랭이라고 써있네요. 앤트맨 앤 와스프라고 써있는 육각형 스탠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기존의 앤트맨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, 미리. 이 친구가 단독 영화 버전의 앤트맨이고요. 이 녀석은 11호 버전의 앤트맨입니다. 수트 자체의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무릎 구부림은 이 이상이 안 구부려지는 그런 게 있고요. 이때도 약간 여기를 이렇게 좀 따로 갈라지는 느낌을 해줬는데도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녀석도 많이 움직여지는데? 하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? 내가 그때 너무 소심했나 봐. 뭐 얘들도 나쁘지 않아. 아니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드러워졌나? 오토바이 느낌의 클래식 수트. 조금은 더 개미스러워진 헬멧을 가지고 있는 수트. 고장나 있지만 그래도 좀 제일 예쁜 버전의 느낌. 여기 헬멧에 이 빨간 줄을 여기다 넣어서 새로운 헬멧을 만들어낸 것 같고 뒤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11호 버전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이 수트 자체는 제일 예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. 여기에 폴러드의 헤드는 요렇다. 11호의 폴러드 언마스크 헤드는 또 이렇다. 이제 가장 큰 이슈를 한번 보여드릴 차례입니다. 폴러드의 앤트맨의 와스프 버전의 헤드는 어떨까요? 왜 이게 이슈였지? 난 너무 좋은데?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떻습니까?
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? 난 좋은데? 이 잇몸만 보면 징그러워요 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. 자, 일단은 헤드를 좀 갈아 끼우고요. 어? 우와! 그렇죠. 투명한 이음새가 있다라는 거는 헤드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이 녀석을 끼워서 어떻습니까? 굉장히 잘생긴 느낌이 있고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저도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. 근데 실물로 보면 어색하거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. 뭔지 알겠다. 보시면 색감이 11호 버전의 폴러드보다는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약간 조명의 차일까요? 한번 볼까요?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조명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보면 시크하면서 잘생긴 느낌, 조금은 개구장이 같은 느낌의 폴러드의 헤드입니다. 앤트맨의 와스프 버전의 헤드가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있고 이 친구는 조금 뭔가 많이 우수에 차있네요. 앤트맨답지 않게. 스칸랭은 개구진 느낌, 유머 감각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고 바꿔 낄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조형 자체는 저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고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정면에서는 괜찮고 옆에서 조금 보면 이 자체가 조금 더 나온 느낌. 아랫입술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더 도톰해야 될 것 같고 앤트맨 자체는 워낙 코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웃는 헤드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정보통에 의하면 웃는 헤드를 우리 폴러드 형님께서 원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것만 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뒤쪽에 헬멧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. 요거를 끼워줘야 되는데 맞아. 헤드만 먼저 본다고 빼놓고 했고요. 아, 뭐야.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. 요 지금 화투장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. 약간 화투패처럼 생긴 거. 요거를 여기 안쪽에 빈 공간에 꽂아주면 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.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헬멧이 뒤로 접히는 느낌이 있고 앤트맨 마스크가 뒤쪽으로 살짝 넘어간 느낌을 주는 겁니다. 손파츠는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외에 펼친 손 한 쌍, 앤트맨의 시그니처죠. 여기 검지손가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손 한 쌍, 이렇게 총 세 쌍이 들어있네요. 역시나 앤트맨은 다 요 녀석을 넣어줍니다. 앤트맨 미니어처 버전입니다. 굉장히 작고 특이한 부분은 여기 아래를 보통은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넣어줬는데 이번엔 투명한 아크릴로 넣어줬습니다. 발판이 없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. 이거 약간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? 원래는 이게 따로 떨어졌거든요? 반가운 디스크입니다. 요 빨간색은 던지거나 벨트에 넣으면 작아지게 되는 거, 요거는 이제 커지게 되는 거. 딱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. 바로 요겁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이거 차지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? 굉장히 디테일합니다. 행크핌 테크 건물입니다. 이 빌딩 작아지게 하고 축소하고 커지고 하잖아요. 예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. 요런 안테나 두 개에 탑 같은 것들, 환풍구 이런 느낌들 굉장히 좋고 요거는 6분의 1 스케일이 아니고 6인치짜리 거예요.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위쪽은 뭐 거의 생략이 되어 있네요. 마블 레전드 6인치짜리에 고스트랑 루이스 합본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고스트 뭐 루이스 필요가 없는데 이 루즈가 갖고 싶어서 사실은 그걸 샀어요. 합본을 보여드릴까요? 루이스랑 고스트가 있는데 연세 할인마에 당해서 할인하길래 이렇게 샀습니다.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. 실제로 바퀴도 돌아가네요. 이렇게 쫙 빼주면 이렇게 짧은 손잡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긴 손잡이로 바꿔 껴주면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느낌을 구현을 해줬습니다. 헬멧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기존의 앤트맨들은 불이 막 화려하게 밝게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. 특히 앤트맨 1은 불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들어왔었어요. 자, 건전지 삽입 완료. 라이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우와!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. 여러분 보실까요? 광량이 상당합니다. 눈에 불이 들어오죠. 눈에 불뿐만 아니라 아래쪽 이 라인 쪽에도 불이 켜집니다. 11호랑 한번 비교해볼게요. 여기에 불이 들어왔나? 들어왔네. 앤트맨은 와스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불이 조금 더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의 라이트가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. 뺨 쪽의 불은 11호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. 광량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들어온다면 여기는 눈두덩 위에서 세게 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앤트맨은 와스프 헤드가 더 작은 느낌이에요. 살짝 덜 튀어나온 느낌, 이 주둥이 쪽이.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둥이 부분도 올 은색에서 살짝 은 색깔이 어두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뒤쪽에는 거의 동일을 합니다. 그리고
그리고 요즘에 앤트맨 핫토이 피규어 시세가 조금 올랐더라고요. 20만 원 초반대 구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중반대 단독영화 버전이 시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요것만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이상훈 TV가 아니지 않겠습니까? 몇 개를 조금 더 가져와 봤는데 커지는 자이언트 앤트맨들도 사실 뭐 11호 버전이나 앤트맨의 와스프나 엔드게임에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쿼터 스케일로 보여주면 조금 더 재밌는 피규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제품 중에는 없는 것 같고 작아지는 느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6분의 1 스케일이 있으면 10분의 1 스케일의 앤트맨이 있어요. 아이언 스튜디오의 앤트맨 앤 와스프의 앤트맨이 있거든요. 이렇게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들어서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. 요거는 아이언 스튜디오 엔드게임 피규어가 오면 와스프와 함께 때로 보여드릴 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그냥 보여드릴까요? 그래, 아, 나도 보고 싶다. 그래, 이건 까서 보자, 그냥. 열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. 뭐야? 이거 원래 이렇게 벼 있나? 지금 이게 없거든요? 원래 육각 스탠드 있던 거 혹시나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이게 하자품인지 아니면 원래 들지 않았는지. 폴러드 헤드입니다. 아우 미안합니다. 확실히 디테일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앤트맨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헤드를 끼울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헤드는 불은 들어오지 않고요. 아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.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제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할인할 때 또 이렇게 겟 했습니다. 쭉쭉쭉쭉 커져서 이렇게까지 오는 느낌을 표현을 해줬고 이 헤드가 좀 더 난 것 같아요. 헬멧을 쓴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멋있는 느낌이 있죠. 반다이 SHF 6인치 피규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. 조금 더 작아지는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하나는 개미를 태웠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대신에 이 녀석은 아마 폴러드의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예,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거는 와스프를 태웠습니다. 나중에 와스프 피규어 오면 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뭐 11호 버전이긴 합니다. 앤트맨 앤 와스프 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놓으면 또 비슷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에 동봉이 되어 있는 굉장히 작은 미니 앤트맨. 사실 다른 피규어는 스케일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6인치면 6인치끼리, 12인치면 12인치끼리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앤트맨이나 와스프 그리고 뭐 옐로우 자켓은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. 그래요. 나머지 또 보여드릴 게 꽤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. 요즘에 좋아요 누르는 빈도가 좀 많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.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아, 이게 확실히 좀 각도빨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. 뻐드렁니 느낌이 좀 납니다. 또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또 옆에서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이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이렇게 보면 확실히 조금 뻐드렁니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.